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발길질을 하기 위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운동과 기본적인 스트레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발길질을 잘하려면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리 근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발길질을 하기 위해서는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짧게나마 종합적으로 그 연습할 수 있는 몸풀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훈련은 우리 깐족 노수민 군이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깐족 노수민 군이 유연성이 제로죠. 네,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이 계속 이런 훈련을 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라든지 유연성이 많이 이렇게 지금 좋아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뻣뻣했던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유연성 운동을 하고 또 고관절 확장 운동을 하면 누구든지 깐족 노수민 분만큼은 발길질을 할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뻣뻣 노수민 군을 네,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운동은요, 먼저 자리에 좀 앉아주실까요? 네네. 기본적으로 뭐 다리를 뻗고 네, 앞으로 숙이기 네, 이런 그 기초 유연성 스트레칭은 다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발바닥 붙이고 네, 뭐 털어주고 앞으로 숙이기 네, 이런 것들은 다 했고 오늘은 주된 훈련은 고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이 상태에서 한 발은 이렇게 앞에 놓고 한쪽 발은 바깥쪽으로 옆으로 숙여서 먼저 앞으로 숙이기 운동을 해서 이 운동은 대둔근 그러니까 엉덩이하고 허벅지 근육을 같이 풀어주는 운동이에요. 이 상태에서 10 카운트를 하고 네 그리고 쓴 상태에서 다리를 뻗은 쪽으로 또 천천히 10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 속도로 하나, 둘, 셋, 넷, 네, 이 정도씩 그 속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연성 운동은 8초 이상을 유지를 해줬을 때 유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숙여서 자세를 잡으면 8초 이상은 계속 그 같은 자세를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걸 팁을 드립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첫 번째로 다리를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안에 발 짚고 엉덩이를 들고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골반을 뒤집어서 네, 이렇게 발은 이렇게 기역자 모양을 만들고 뒷발은 쭉 뻗어서 이쪽 귀쪽 고관절이 최대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먼저 기본적인 스트레칭으로 앞으로 숙이고 네, 앞으로 숙이기를 해서 바깥쪽 왼쪽은 오픈 네, 그리고 오른쪽은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훈련을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카운트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서서 시선은 천정을 보고 팔은 한쪽 손은 발목을 짚고 한쪽은 무릎을 짚어서 최대한 뒤쪽으로 숙여서 고관절을 최대한 확장해 줄 수 있도록 네. 기본 자세를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10 카운트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됐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훈련을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다리를 펴고 앉아보실까요? 이 상태에서 한쪽 발을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볼게요. 바깥쪽으로 접고 한쪽은 그대로 두드리죠. 네. 이렇게 해서 이 고관절 부위가 굉장히 이렇게 좀 빡빡하고 아프실 거예요. 처음에 하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두들기면 굉장히 아픈데 네. 여기를 가볍게 두들겨서 풀어주는 훈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 10초 정도 가볍게 두들기면서 마사지 하듯이 풀어주고 네. 그 상태에서 팔을 11자로 이렇게 얹은 상태에서 가볍게 몸을 틀어서 네 이렇게 그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데 이때 살짝 무릎을 구부린 방향으로 대각선 쪽으로 살짝 숙이듯이 반동을 줘서
10번 정도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이 자세가 결국은 이렇게 후려차기를 했을 때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10카운트, 앞으로 숙이기 10카운트를 해주시고 일어나서 네, 엉덩이를 들어서 앞뒤로 밀려주는 훈련을 또 해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양쪽을 다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훈련만 꾸준히 해주셔도 기본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고관절의 가동 범위는 그 충분히 계속 점점 넓혀 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마지막 훈련법은 이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주시고 네, 발을 양쪽으로 벌릴게요. 네, 이 상태에서 손을 편하게 귀쪽에 짚으시고 네, 무릎을 한쪽 무릎 안으로 숙이기라는 운동인데요. 이 상태에서 무릎을 안쪽으로 최대한 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바깥쪽에서부터 고관절까지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훈련인데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왼쪽을 안으로 숙일 때는 반대쪽 무릎은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세운 상태에서 눌러주고 또 반대로 해주시고 네, 지금 굉장히 뻣뻣하죠? 네, 요게 자연스럽게 네, 지금 하나, 둘, 넷 이게 이제 그 뻣뻣할수록 훈련이 잘 동작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면 이 바깥쪽 대퇴 근육부터 고관절까지 전부 다 이렇게 쭉 당겨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안쪽으로 숙이는 걸 많이 훈련을 하지만 나중에 이게 자연스럽게 동작이 되면 무릎을 안이 아니라 앞쪽으로 밀듯이 훈련을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쪽 무릎 안으로 숙이기를 꾸준히 수련을 해주시면 이 고관절의 가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안쪽으로 차든 바깥쪽으로 차든 앞으로 차든 네, 다양하게 그 가동 범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발길질의 각을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제 온라인 코스에 보면 네, www.masterhuangytk.com에 들어가시면 제가 기본적인 몸풀기를 순서대로 쭉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또 예법 태권도 거기서 익힐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놨으니까요.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온라인 코스에 가서 살펴보시고 괜찮겠다 싶으시면 거기서 등록을 하셔서 수련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종 노수민 군과 함께 가장 기초적인 그 고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는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 요청이 있으면 또 다른 스트레칭 영상으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하고 마칠게요. 바로 베레. 그래.